안녕하세요. 짜릿한 강좌 한정희 강사입니다. 이번 강좌는 함수를 사용해서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 배열수식을 활용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 배열수식을 사용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구분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데이터 보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데이터를 보면 상반기, 하반기 매출 금액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반기의 합계와 하반기의 합계를 내려고 하는 거죠. 이 경우 썸이프 함수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합계를 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수식부터 소개하고 어떻게 해서 썸이프 함수가 가능했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상반기 합계를 구할 D18번 셀을 선택하고 썸이프 함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함수 삽입 버튼을 눌러 인수 대화 상자 열겠습니다. 첫 번째 인수 range는 조건에 맞는지 검사할 범위입니다. 조건은 현재 상반기죠.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로 구분되어 있는 범위를 참조하고 이 범위는 절대 참조합니다. 하반기의 결과를 구하기 위해 수식을 복사했을 때 해당 참조 셀 범위가 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두 번째 조건입니다. 조건은 상반기가 있는 C18번 셀을 참조하고 sum range는 실제 합을 구할 범위입니다. 금액의 합을 구할 거기 때문에 금액 범위를 지정하고 절대 참조합니다. 확인 누르면 상반기 금액의 합계가 구해졌습니다. 수식을 복사했더니 하반기의 합계도 구해졌죠. 지금과 같이 썸이프 함수는 데이터 범위 안에 조건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지만 해당 조건에 맞는 결과를 구할 수 있는 함수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오른쪽 표를 보겠습니다. 이 표에서 지금 각 근세와 주민세의 합을 각각 H19셀에서 20번 셀에 구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현재 2200원이 각 근세인지 220원이 주민세인지를 왼쪽 열에서 조건으로 명시해 놓은 데이터는 없습니다. 왼쪽에 있는 썸이프 함수를 이용해서 구한 이 상반기 하반기 예를 보면 구분이 되시죠? 조건으로 구분할 수 있는 셀은 H3셀과 H4셀이죠? 우리는 2200원이 각근세라는 걸 알고 220원이 주민세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엑셀은 현재 값이 각근세인지 주민세인지를 알 수 없다라는 거죠. 만약 구분을 해줘야 된다면 일일이 여기 열을 하나 추가해서 이 부분에 각근세, 주민세, 각근세, 주민세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이렇게 만들어진 양식에서 각근세의 합계와 주민세의 합계는 어떻게 구하는지 지금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방법을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equal 일일이 주민세 더하기 또 두 번째 주민세 더하기 이런 식으로 합계를 구해야 되겠죠. 참조할 셀이 몇 개 되지 않는다면 뭐 충분히 이렇게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산할 데이터 개수가 굉장히 많다면 수식을 작성하다가 하나 빠뜨릴 수도 있고요. 굉장히 힘이 듭니다. 데이터를 보니 각 근세 같은 경우 홀수 행에 지금 작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짝수 범위에 입력이 되어 있네요. 먼저 이 금액 범위 안에서 홀수 행의 데이터만 모두 합계를 구하도록 지금부터 수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셀이 홀수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함수는 isOrd라는 함수죠. 그리고 현재 셀의 행 번호를 구하는 함수는 row 함수입니다. 자, 먼저 결과를 구하기 전에 함수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qual row 함수를 이용해서 엔터를 누릅니다. 그럼 현재 셀은 5행이다 라고 구해지죠. 물론 row 함수 안에 인수를 참조하지 않아도 결과를 구할 수는 있지만 현재 셀을 참조하더라도 결과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여기에 isOrd 라고 하는 함수를 중첩해 보겠습니다. 인수로 row 함수를 넣고 엔터를 눌렀더니 현재 셀은 홀수행이 맞다라고 true 결과가 나왔죠.
다시 한번 더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is, would 함수를 사용해서 로우 함수를 중첩합니다. 그리고 로우 함수의 인수를 배열 범위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누르면 어떤가요? 지금과 같이 배열 범위에 결과가 쭉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작성하는 수식이 배열 수식입니다. 단, OPS 365인 경우에는 지금처럼 결과가 구해지지만 이전 버전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배열 수식을 작성한 후 Ctrl Shift 엔터를 누르면 결과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수식을 복사하면 나머지 결과를 구해볼 수 있죠. 어떤 버전을 쓰고 계시든 이 방법은 2007, 2010 버전에서도 다 가능한 방법이니까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수식을 그대로 적용해서 여기에 각 근세의 합계를 구해보겠습니다. equal 합계를 구하라 sum 어떤 합계를 구하느냐 하면은 현재 범위에서 홀수 행의 값의 합계를 구하라. 이제 오드 함수 안에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로우 함수를 중첩합니다. 그리고 해당 범위를 로우 함수의 인수로 넣고 곱하기 다시 여기 범위를 지정합니다. 그런 다음 엔터를 누르면 현재 홀수행 범위의 결과값이 구해졌습니다. 실제 결과가 맞는지 여기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현재 값 곱하기 true. 그리고 수식을 복사한 다음, 그러면 홀수인 경우에 값만 구해지죠. 수식 자동합계를 이용해보면 147,510원. 홀수인 경우에 합계가 정상적으로 구해집니다. 배열 수식 사용 방법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기본 수식 사용 방법을 소개해 놓은 강좌를 참고하세요. 영상 아래에 더보기란에 링크를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주민세에 해당하는 짝수행의 결과를 구해보겠습니다. equal sum 합계를 구하라. 이때 미리 닫는 가로를 입력하고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자, 괄호 안에 커서를 두고 is even이라고 하는 함수가 바로 짝수를 구분하는 함수입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 함수의 괄호를 열고 닫고 먼저 쓰고 even 함수 안에 로우 함수를 중첩합니다. 로우 함수도 마찬가지 괄호 열고 닫고를 미리 적었죠. 자, 그러면 이 로우 함수 안에 해당 범위를 인수로 참조하면 이 범위 안에 각각의 행 번호를 구해주겠죠. 그리고 is even 함수가 각 행의 번호가 짝수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럼 짝수라면 sum 함수 괄호 안에 곱하기 금액이 있는 범위를 참조하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은 지금처럼 주민세가 있는 짝수행의 합계를 구하게 됩니다. 여기 다시 한번 is even 함수 테스트 해볼까요? is even 그리고 로우 함수를 중첩해서 지금과 같이 금액 범위를 참조합니다. 그럼 로우 함수는 금액 범위에서 행 번호를 구하겠죠. 그러면 해당 행 범위가 짝수인지 판단해서 true false의 결과를 구합니다. 현재 셀의 행 번호는 짝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false라고 하는 결과가 구해졌죠. 자, 그럼 여기에 equal 현재 결과 곱하기 금액 셀을 참조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수식을 복사하면 true인 경우에만 금액의 결과가 구해졌죠. 그리고 합계를 구해보면 지금과 같이 짝수행에 해당하는, 즉 주민세죠. 주민세의 합계가 구해진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배열 수식을 잘 사용하려면 지금과 같이 논리를 작성하고 논리에 대한 원리를 좀 이해한다면 쉽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럼 노무비 총액도 구해볼까요? 첫 번째 셀은 노무비 단가가 되고요. 두 번째 셀이 노무비 총액이 되죠. 짝수행이 노무비 총액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sum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짝수행이니까 is, even 함수를 사용해야 되겠죠. 물론 가로를 미리 닫아주는 습관을 가지면 닫는 가로를 빠뜨려서 오류가 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s, even 함수 안에 로우 함수를 중첩하고 로우 함수 안에 해당 범위를 참조합니다. 그럼 is, even이 해당 행 범위가 짝수인지 판단하겠죠. 그리고 곱하기 다시 금액 범위를 이렇게 참조합니다. 엔터를 누르면 바로 노무비 총액의 결과가 구해졌습니다. 오른쪽 표인 경우에는 조건에 맞는 합계를 구한다 하더라도 엑셀에서 제공하는 썸잇 함수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배열 수식을 사용할 줄 안다면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필요하신 분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강좌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